그래가지고 이직했어. 옆에 핸드폰 보고 잠깐 보고 있었단 말이야. 근데 그때 희진이 갑자기 반쯤에서는
아직 말할 때도 있어요. 맞아요. 심지어 제 이름 부르면서 이러고 있습니다. 귀신들인 줄 알다니까 진심으로. 야 이거 뭐 이거 침대가 나가서 일어나면 뭐 살짝 그냥 이렇게 일어나서 삼촌 동상하네 하고 다시 누워요. 저 진짜 깜짝 놀랄 때 많아. 그리고 제이크는 일어나서 갑자기 아! 이제 마지막 우리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 보냅시다. 라스트 3 다시 오케이.
라이브였습니다. 지금까지 정말 하셔서 감사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드리고 끝내겠습니다. 다음에도 길게 찾아뵐게요.